불시 착했어요. 어디에? 5월에요. 벌써 2020년 5월이 왔어요. 시간 참 빠르죠. 이제 5월이니까요. 기지개도 켜고 하늘도 보고 저 은정이 따라서 오늘 좋은 작품도 만나러 가보실까요? 한미라 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너무 아름다운, 워낙 아름다우시지만. 아, 아니에요. 다 좀 듣기는 합니다. 그렇죠. 네. 또 오늘 갤러리가 초대 개관전. 초대 개관전. 네. 뭐 세계 100대 작가이신 변시지 화백님,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는 강승희 작가님, 최희선 작가님 이렇게 해서 초대하게 됐습니다. 조금 네. 공통된 색상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. 네. 이 황토빛은 제주의 빛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제주화를 이제 구축하게 되셨고, 지금 작품 속에 보면 이제 말이라든지 이제 자기 자신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구부정한 모습이 있으세요. 10대 때 씨름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지팡이를 이제 짚고 계속, 예. 평생을. 네네. 여기 초가집, 소나무, 까마귀, 돛담배 이런 게 변시지 작가님의 작품 속에 묻어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한라산은 제주시에서 바라본 목포에서 들어오면서 배에서 바라봤을 때 새벽 어떤 미명의 정서를 이제 기억에 담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유화 작업을 하시더라도 판화의 기법이 이제 묻어나 있어요. 아. 그러면 네, 그 한라산 바로 밑에 제주시의 어떤 잔잔한 풍경, 집들, 네네네. 살아가는 모습들, 네, 그거를 이런 점처럼 다양한 색감으로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다른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반짝반짝 거려요.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한 건가요?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작업에서 바니쉬라는 재료를 칠하면서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. 한라산인 건 알겠어요. 굉장히 붉게 표현을 네. 해서 다시 막 화라산같이 느껴지는. 네. 최기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림 속에 레드 계열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인디고 색감들이 이제 주된 색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계열로 해질녘이라든지 석양 아주 붉게 타오르는 그런 불빛을 말로 교향곡에 이번 9화를 들으면서 역동적으로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한 거죠. 근데 막 상상이 돼요. 그 9화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영감 받으셔가지고 붓질을 막 네. 한라산 막 생각하면서 막 고향을 생각하면서 막 그렸던 게. 아, 관장님 또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작가님 또 작품들 함께 많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현병차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한글사랑운동본부 이 분들도 같이 오셨다고 들었어요. 예. 저는 처음이긴 하거든요.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분들 모이신 거예요? 한글을 전 세계화,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왔거든요. 이 작품들이 한글운동가, 한글학자, 한글서예가, 한글미술가까지 다 모였습니다.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주얼리 같이 한글을 주얼리화 만들어가지고 그렇죠. 이렇게 하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. 선생님, 5월 15일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. 그렇죠.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당연한 스승의 날이거든요. 네. 스승의 날이기 전에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그 날이 정해 준 거거든요. 스승의 날로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네.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해서 스승의 날로 만든 거구나.
한글을 만들 때의 그 세종대왕님이 갖고 있는 정신은 완전히 백성을 위한 겁니다. 이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문자를 터득할 수 있을까? 백성들 입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. 이 작품은 현명찬 선생님 거네요. 예, 선생님 제 거. 졸작입니다. 졸작? 예. 졸업작품이요? 졸작. 졸업작품. 연세가 지금. 연세를 하다 보니까 그 시인이 돼요, 시인이 돼요. 이것도 이제 내가 직접 시를 지은 건데 제주바다거든요. 제주바닷물이고 시가 제주바다를 네, 갈매기가 이제 날아다니고 구름이 둥둥 떠 있고 그 자연 분위기를 완전히 함축시켜서 여기 글을 쓰는 거거든요. 수평선 넘어 미린에 찾아 뭉기구름과 속삭이러 잦은 걸음 흔들흔들 졸랑졸랑 힘차게 즐겁게 흘러간다. 자연입니다, 자연. 쌤. 바다 자연. 심플하면서 모두가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높은 난이도잖아요. 네, 좋게 봐주시네. 마치 동시 같아요. 동시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해요. 예. 그러니까 어른 시 같기도 하고. 또 왜냐면 졸랑졸랑 뭐 이렇게 위성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너무 센스 있으셨어요. 작품 설명 듣기 전에 저희 집 마치 가족 사진처럼 오늘 되게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대요. 네. 그 요즘 그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 이게 통하지 않았나. 예. 그거는 영어 너무... 같은데. 아니 지금 한글 사랑 운동 공부 아닙니까 지금. 이 해바라기라는 그를 선택한 동기는 세종대왕님이 생각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민본정신이 바탕에 깔고 해가 만물의 으뜸이잖아요.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으뜸이에요. 난 너무 충격적이에요. 지금 세종대왕님 현실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. 예, 계십니다 정말. 예? 계셔요. 계셔요? 예. 제주의 그 하늘나자의 온몸 속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세종대왕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. 너무너무 놀랐어요.